조선대학교가 장기간 파행을 빚고 있는 법인 이사회 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학생과 교직원들은 구 경영진 추천 이사들의 사퇴를 촉구하며 서명운동과 법적 대응에 이어 학교 밖 가두 행진까지 나섰습니다. 정혁팔 기자입니다. 조선대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이 학교 밖 가두 행진에 나섰습니다. 올해 초 임기가 만료된 조선대 이사들이 물러나지 않고 차기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은 데 따른 파행이 9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특히 최근 이사회가 궐석 중인 이사 한 명 자리에 구 경영진 측과 가까운 총 동창회장을 선임하면서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. 구 경영진의 복귀를 우리의 피와 땀과 생명을 다 바쳐더라도 우리는 저지해야 될 그런 의무와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사장실 점거 농성과 함께 이사 선임 무효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결국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. 학생과 교직원들은 또 교육부에 총 동창회장의 이사 승인을 허가하지 말 것과 차기 이사회 구성을 강제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. 어찌 총장보다 동창회장이 먼저 이사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? 80년대 극심한 사학 분쟁을 겪은 뒤 20여 년 동안 임시 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지난 2010년 가까스로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던 조선대학교. 임기가 만료되고도 물러나지 않는 일부 이사들 때문에 다시 극심한 학내 갈등과 함께 구 체제로 되돌아가지 않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영팔입니다.